부럽다고 한 가지 제보가 있는데 술만 마시면 부럽네요. 네. 했던 얘기 계속 하는데 결론은 자기 자랑이라고. 김구라 씨랑 같이 술 한 잔해요. 아니 그럼 나도 얘기나 보자. 나는 맨정신 해야지. 나는 맨정신 해. 그러니까 내가 이겨. 왜? 나는 맨정신에 저 사람이 취하기 전에 내가 다 자랑하고 가는 거야. 무슨 자랑을 해요? 이게 누나가 제보한 거죠? 누나가 제보한 거죠? 김희 감독님이랑 두 번째 작품이잖아요. 이웃사람 이후로 두 번째 작품인데 뭐 이웃사람 얘기가 막 나왔어요. 그랬더니 이웃사람은 또 생각나는 일이 있죠. 이런 거예요. 그래서 되게 궁금하잖아요. 저희는 참여를 안 했었으니까 어떤 얘기인데 했더니 제가 그때 뭐 일을 한 세 개 정도 돌렸대요. 전성기 때였던 거예요. 바빴다. 아니 너무 바쁘고 행복했을 때. 너무 바빴는데 이웃사람 찍고 또 빨리 다른 현장을 가야 되는데 스태프들이 케이크로 깜짝 파티를 해줬대요. 서프라이즈로. 왜 그러냐면 자기가 백상예술대상에 후보로 올라서 가는데 꼭 상 받아와 이러면서 깜짝 파티를 해줬다는 거예요. 에펙스 자체가 자랑이네. 그걸 얘기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질문이 있잖아요. 그래서 상은 받았어? 라고 물어보게 되잖아요. 그랬더니 그럼 받았어? 그랬더니 받았죠, 엄마. 술자리에서 얘가 또 이웃사람 하면 생각나는 얘기. 감독님이 재밌네. 성준아 이제 그만해라. 이거 다음 상을 받을 때까지 계속 될 겁니다. 네. 다른 상을 받을 때까지. 몇 번 줬어요 정확히? 한 다섯 번. 다섯 번 한 것 같아요. 아 여기 해서 이거 맞든 맞는 거야.